히브리서 10장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화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목에 대해서 왜 고민해야 하는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화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예수님의 피뿌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뿌리고 근본인 것이죠. 이것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섬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교 생활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것이죠. 불교 신자들은 절을 찾아서 기도 생활하고 절에서 봉사 생활하지요. 이슬람 신도들도 사원을 찾아서 기도 생활하고 사원에서 봉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물을 찾아 기도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느냐?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분명하게 모시고 있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찾아 주님이 제시하신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자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스토리예요. 이런 특별한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인들과는 다른 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더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몸인 지체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아, 오늘 김순자 집사님이 신양태 집사님 오시는 게 더 힘이 난다더라고요. 토요일 날에 청소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목사의 마음에. 알겠습니까? 청소하신 분들도 반갑고 귀하고 그래도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셨지만 그래도 주일날에 오시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힘이 나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 저리 가, 어린애들 저리 가, 아픈 자들 저리 가. 그렇죠? 동사무소도 그렇죠. 조한당 은사니 다리 아프고 이러면 오지 마세요 하죠. 예, 동사무소도 그럽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사랑스럽고 연약한 그 영혼도 존중해 줄 줄 아는 곳이 교회다. 거기 사라지면은 교회인가 개모임인가 뭐 친교단체인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화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십자와 여러분에서 죽으셨는데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화목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화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의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바쳤다.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을 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보면 전부 다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대. 혹시 저와 여러분 딱 보는 순간에 막 기분이 막 찜찜해지고 힘이 들어지고 혹 그래도기만 안 돼요.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엄마 막 피하고 싶고. 그래되면 안 되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어야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로마서 5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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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 여러분 가정도 화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모일 때마다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대. 왜? 예수님 이미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지직을 뽑고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새신자들은 괜찮아.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는데도 화목해야 하는 기술도 익히지 못하고 지 고집대로 산다면 그 믿음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장로, 권사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왜 장로 세웠습니까? 더 화목해 만들으라고 장로를 세웠지 않겠습니까? 권사를 왜 세웠어요? 더 화목하게 만들으라고 권사를 했어요. 집사를 왜 세웠겠습니까? 더 화목해 만들으라고. 그죠? 목사를 왜 세웠겠습니까? 더 화목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목적.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더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들부들 애를 써야 된다라는 그래야 사람이 변하기가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인격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옆에 가만 앉았으면 됩니까? 발부둥 쳐야 돼. 왜 발부둥 안 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사랑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못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내용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가장 핵심 내용인 죽으심이 바로 화목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정말 기독교의 핵심을 믿고 추구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화목해져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는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고 흐뭇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 우리 교회가 화목해야 함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화목에 대해 집중하고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하고 흐뭇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함을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끼리 화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다면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된 사람은요, 지체끼리 화목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그런 사람은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세리들도 그렇지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묵상했었죠. 형제 자매끼리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긍휼하심을 품을 수 있어야 내 안에서 먼저 화목을 누리게 되고 그런 후에 지체끼리도 사랑과 긍휼, 화목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큰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지고 서로 간의 화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어야 정말 영혼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신을 깨닫고 그런 자신의 악한 죄마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눈이 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 돌아봐 봐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겸손 뭐 이래 다 따져보십시오. 1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데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저번에 우리 지성이 군대 한번 그 면회 갔다가 내려오면서 거기서 한번 들렸는데 제네시스 옛날에 봉고 트럭 타고 다녔는데 김은선 선생님 3년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3배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때 가니까 어떻게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우리는 멋진 고깃집에서 대접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면서 그 부인 김창수 씨 부인이면 지금 권사가 됐는데 이거 우리는 지금 현금 무접점에 그때 금인가 뭐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 주님을 만나니까 진짜 쓰레기 같은 냄새 고집과 그 사람 고집 교만했어요. 눈이 착 진짜 올라가가지고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6개월 뒤에 흥선이 본좀 받아라라는 소문이 쫙 돌. 예수를 만나니까 확 변해가지고 그럼 딱 변하니까 11조 탁 해보려고 막 그때부터 말해. 근데 주보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다 보니까 주보에 김흥선 11조 적혀 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못 살았고 늘 싸우고 술 고래에다가 이래 지금 뭔지 11조 막 요가운 이랬었어요. 근데 6개월 딱 지나 흥선이 본적 사람이 완전 달라지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마을 이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을 이장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던 주님 만나니까 자기가 쓰레기라는 쓰레기. 여러분 그러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자기의 속에 있는 냄새 풀풀 나는 쓰레기 그렇죠? 이번에 이 파리 떼들이 가만 보니까 이 호박이 썩어져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썩으니까 파리 떼가 우글우글 그리고 냄새 나고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걸 깨닫게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채는 못 만나니까 율법적인 종교 행위에서 그냥 막 열심히 해라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를 발견하면 쓰레기 같은 존재, 너 지렁이 같은 인생 야구바 하고 주님께서 야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같은 것을 그래도 용납해 주시고 그래도 받아주시고 그래도 응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우리 성도는 다 이래도 받아주고 저래도 받아주고 그래도 같이 이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한 줄 아세요? 세상 밖에 나가면요 우리가 좀 실수하면 안 봅니다. 안 봐. 예, 만나면 손해보는데 말라고 자꾸 만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래도 보고 그래도 이끌고 그래도 이끌어주고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줄 생각하세요. 감사한 줄. 그렇지요? 정한아 근사님. 예,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 앞에 자신이 너무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같이 깨닫게 되면요 주님 앞에 불평할 거 없어요. 예.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한 거야. 왜? 주님이 죽으시도록 나를 위해 나를 화목케 하려고 죽으시는데 불평할 게 뭐가 있어? 그저 순종하지 못해서 미안한 거지. 따라합시다. 순종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헌신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나면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정말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영혼들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러한 사랑을 경험해야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삐뚤어진 사랑을 받으면요, 삐뚤어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했겠죠, 마귀가. 마귀는 하와에게 관심을 갖고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으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이 열려서. 하와에게 솔깃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와가 유혹당할 만큼 마귀에게서 느낀 호감은요, 너무 좋았어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정도로 마귀로부터 느끼는 감정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말씀이 아닌 감정 가지고 흔들어 버립니다. 말씀을. 말씀이 아닌 감정으로. 그래서 감정이 좋다고 모든 게 다 거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와는 마귀가 자신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처럼 믿었죠. 하와는 마귀가 정말 자신을 위해 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마귀는 하와를 잘 유혹했죠. 마귀는 하와를 가지고 잘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마귀로 인해 하와는 점점 매혹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았습니다. 몽롱한 가운데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마귀는 꼼짝도 안 했어요. 마귀는 모른 척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때도 마귀는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마귀는 비겁하게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로부터 토사구팽 당하게 되고 결국 멸망의 자리로 나앉게 된 것입니다. 은혜 없는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그래서 기쁨이 전혀 없고 감사가 없고 이상해 자꾸 불평과 원망이 자꾸 나오는 그런 자리로 주저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당한 것이에요. 마귀에게 당하자 그 모든 원인을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변명을 하고 원인을 돌립니다. 거짓말하고 변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서로 간에 신뢰가 끼어집니다. 서로가 믿지 못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목이 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 화목이 다 끼어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화목이 끼어진 진짜 원인은 바로 마귀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마귀는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인간, 인간과의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모든 관계를, 화목을 다 깨트려버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좀 화목이 없다라는 것도 있죠. 아, 저 사람 곁에 가면 괜히 이상한 화목이 안 되고 자꾸 부정적으로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잘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라니까. 그런 걸 마귀가 좋아하고 귀신이 좋아한다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와는 마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자신을 책임져 줄 줄 알았을 것입니다. 마귀하고 이야기 서로 짝짝꿍만 되고 있을 때에, 그죠? 저 선악을 구매한 나무 열매로 봐라. 딱 보니까 말이죠. 어?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딱 보는 순간 보감지스럽고 보암지스마 짝짝꿍 좋은 거예요. 서로 관계가 마귀하고. 그런데 따라갔더니 웬걸 다 망했네.
아담의 영혼도 망하고 하와의 영혼도 망하고 인류가 다 망했네. 그 영향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는 하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사랑은 이용해 먹는 사랑이었습니다. 마귀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었습니다. 마귀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사랑, 사람과 사람끼리 이간질시키는 사랑이라니까요. 마귀의 사랑은 그 사람 중에서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마귀성에 강하다. 마귀성. 그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본인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 공동체가 다 사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을 잘해야 된다. 마귀의 사랑은 죄를 범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사랑이었습니다. 마귀의 사랑은 결국은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사랑이라. 마귀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화목을 깨뜨리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싫어지게 돼요. 말씀을 피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게 되고 범사에 감사가 아닌 범사에 불평, 범사에 순종이 아닌 범사에 불순종, 겸손이 아닌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괜히 씩씩거리고 괜히 화나고 괜히 불평 비판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 다 할렐루야.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해서 이리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게 되잖아요. 은혜 떨어져 봐요. 조금만 건 내 눈에 그 소리만 빠바박 나오게 되죠.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그것도 많이 힘들겠죠. 내가 아파도 좀 참아주는 은혜 떨어지면 조금만 건 내 눈에 그 소리만 빠바박 거짓말, 그렇죠?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것이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증거에 그때는 뭡니까? 마귀 귀신이 머물기 좋은 환경적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사랑은요 가짜 사랑이에요. 이런 가짜 사랑, 마귀의 사랑은 오랫동안 받게 되게 되면은 그런 거짓된 파괴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게 되면 이상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상하게 감사가 안 돼요. 이상하게 불평이 나와요. 이상하게 원망이 잘 나와요. 이상하게 순종이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런 현상을 여러분 혹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그분이 받고 있는 그 관심과 그 사랑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결국 뭡니까? 은혜의 자리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 마귀의 장난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은 대해서 관심 없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자 애선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마귀의 사랑을 받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마귀의 사랑에 유혹될 때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짜 사랑, 가짜 사랑. 가짜 영성입니다. 가짜 영성. 마귀의 사랑을 받게 되게 되면 결국 그 결과가 좋지 못해요. 그 인생의 결과도 좋지 못합니다.
이런 마귀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순간은 하와처럼 달콤한 것 같죠. 조금 지나서 결과는 좋지 못해요. 그러니 나를 좋아해 주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이용해 먹는 사랑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결과를 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 얻게 되는 사랑이 바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 자아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내 영혼도 살리고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영혼도 살리기에 그 사랑은 바로 거룩한 사랑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화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소만 교회 안에서 화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화목을 원하고 계시죠? 이 거룩한 사랑이 내 자신 안으로 들어오기를 사모해야 한다니까요.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왜 날 위해 돌아가시는지에 대한 답을 날마다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가짜일 수가 많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자신을 감출 수 없죠. 가정에 오게 되면 양말 벗어다 툭 던져요. 그렇죠? 가정은 감출 수 없는 게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민낯이 다 드러나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감출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전부 다 찔리죠. 어떻게 누가 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찔릴까 하고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다 찔리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감추는 것이 싫어합니다. 성령의 치유는 먼저 드러내는 것입니다. 먼저 드러내는 것. 먼저 드러내는 것. 성령의 치유, 성령의 회복의 역사는 먼저 드러내어 놓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교회도 감출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의 사랑을 진짜 사랑을 느낀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밖에서는 가짜 사랑에 난무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을 정말 진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사랑도 잘 받을 줄 알면 그 사랑을 주는데 사람의 왜곡이 되어져가지고 그 사랑을 또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래 되면 안 돼요. 그것은 병들은 거예요. 병들은. 알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속았어. 진짜 주는 사랑도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니까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이 그런 사랑을 받으려고만 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랑을 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뭐 10년 믿고 20년, 30년 믿고 40년 믿고 늘 받기만 받고 늘 나를 좀 알아줘 이라고 있으면 얼라잖아요. 이제 한 40년, 50년 막 이래 믿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아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그렇죠?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고 이제 내가 남들에게 사랑을 주려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오래 믿은 성숙한 사람인 거다라죠. 세상에서는 많은 경우는 이 그러한 사랑에 익숙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사랑, 가짜 사랑으로 남을 현혹하고 남을 이용하고 막 이를 무마시키는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진실된 사랑이 아니고
그런 사랑은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첫날, 뱃날 해와요. 영혼이 위로를 얻고, 영혼이 격리를 얻고,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인간의 기술적인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런 사람은 다른 영혼의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목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던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 앞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도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내 힘으로 육신적인 신자 있죠? 육신적인 신자는 내 힘으로 막 하니까 영적으로 막 둔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은 잘해. 영적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너무 육신화 되어져가지고 영의 일은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와요. 알겠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너무 익숙해 있다면은 영의 일에는 막막 보이질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눈이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그것에 영이 살아나고 어떻습니까? 막 일하는 데 막 살아나죠. 막 일하는 데 살아나가죠. 아주 굉장히 하죠. 그런데 영의 일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도 안 되고 흉내는 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처음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신자가 성숙한 신자다. 이것을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신자가 진짜 성숙한 신자다. 뭐 이런 것도 없이 아주 성숙한 체하는 사람, 있는 체 하는 사람, 성숙한 채 하는 사람, 자기가 대단한 채 하는 사람, 영적으로 막혀있는 사람, 죽은 사람.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채 하는 것을 잘한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채 하려면 막 양심 가책이 들고 성령에 찔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채, 괜찮은 채, 대단한 채, 그죠? 이렇게 채, 이건 잘해요. 영적으로 살아있어 봐요. 못해요. 왜? 성령이 찔림 받게 하면 마음이 괴로워. 채 하는 것을 못해.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대단한 채 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있는 채 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성숙한 채 잘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며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그러하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은 말씀으로 전혀 걸러내지 않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냥 움직여 가잖아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정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이런 간절함도 없잖아요. 되는 대로, 화나면 되는 대로 내 생각도. 아주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욕망에 따라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나라의 마음이며 그러한 열정 주시며 그러한 교회 이런 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더 인내하고 더 기도가 더 순종하고 더 기도, 그 기도 체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되는 대로 그다음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잘 되게 우리 아내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 그냥 하나 복 내려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거는 덤으로 받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거룩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 그저 주어진 시간에 자기 욕구 충족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러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화목이 무엇인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사모하며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 삶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니까, 소원하는 것이 거룩하니까, 목적이 거룩하니까 삶의 태도와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이 앞섭니다. 그렇죠? 말씀. 정말로 올바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먼저 말씀 생활, 말씀 중심의 사람이 정말로 올바른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의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산다는 것입니까? 불평이 산다는 것입니까? 비판이 산다는 것입니까? 시기 질투가 산다는 것입니까? 미움이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수근수근 되는 것이 산다는 것입니까? 자만과 오만과 교만이 산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믿음으로 살아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날 때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화목과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한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은 우리 의로 이러한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무리 밥을 많이 사고 아무리 섬겨도 늘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것을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래 한다고 화목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 지혜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영의 흐름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에는 얼마나 익숙해 가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의 복도 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물질의 복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주신 더물어 주신 그 물질이 오히려 나를 더 풍성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먼저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
본문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뭡니까?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내가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내가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 찰나 요셉의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손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때가 바로 내가 십자가의 뿌림을 피뿌림을 받고 나의 악한 양심이 제거되고 나의 몸이 맑은 물로 깨끗해 될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거 그냥 건너뛰어버려. 십자가 나가서 건너뛰고 복 주세요. 이거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 주세요. 그 과정 건너뛰어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야. 거룩에 지질 않는 거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게 자유가 없어요. 왜? 안에서 성령과 갈등 관계가 있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서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성숙되고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는 직분을 통해 화목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화목한 교회를 이루고 그리하여 우리 화목한 교회에서 피곤한 영혼들이 쉼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화목해 합시다. 같이 시작.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거룩에 적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적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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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뜻입니다. 그러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뜻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도 거룩과 함께 진행해야 하고 섬김도 거룩과 함께 해야 하고 교제도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 식사할 때도 거룩함이 있어야 그것이 화목이 되는 거지. 식사합니다. 눈치 보고 막 그게 무슨 거룩인겨? 더 헤쳐내야 할 거죠. 예수 그리스도 피뿌림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이거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나는 아직도 이런 죄송해요. 주님 너무나 죄송해요. 이래야 할 수는 영생이에요. 이 사람이 성숙한 신자라니까. 하나님 진짜 만나면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봉사도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교제도 거룩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화목도 거룩이 빠지면요. 그 화목은 가짜라니까 가짜. 여러분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허 이러는데 그 안에 거룩이 없으면 그 가짜라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 자꾸 내가 거룩이 아니라 자꾸 형편없는 사람을 영성으로 자꾸 대해준다. 좀 믿음 생활 말씀으로 이러는데 저 사람 만나면 자꾸 불평이 생기고 원망 생기고
가짜라니까, 가짜라니까. 마귀의 역사이다, 마귀의 역사.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빨리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웃고 재미있는 화목도 거룩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나서 욕하고 만나서 불평하고 만나서 원망하고 만나서 허물 듣고 만나서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화목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화목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화목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한수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화목이 전달되고 있고 화목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해지는 과정을 밟으면서 인내해야 한다. 인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개수하고 쓰레기 같은 나를 깨닫게 되면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 옛날에 막 이거 저런 것들 저 같이 있으면 인격 손상당하고 같이 있으면 내 가치가 떨어지고 이거 저래 이랬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자신의 불쌍한 모습을 깨닫게 되면은 나와 비슷한 연약하고 그들을 다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육신적인 성도는 뭐랬습니까? 육신적인 신앙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육신적인 성도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겉으로 원하셨던 화목, 그것을 위해 죽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거룩 안에서 화목을 일궈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